시작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충북에서도 열렸습니다. 충북의사협회는 지금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대규모 의대 증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충북의사회 회원 30여 명이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 모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참여는 요청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의사협회는 지금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문제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열악한 지방의료의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당장 내년도부터 현 전국의대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2천 명을 선발할 경우 부실한 의대 교육과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의료비 상승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애초 추진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살리기가 목적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또 정부가 불완전한 논문과 코미디 같은 수요 조사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지난 2020년 의정 간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등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면 증원 규모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증원을 할 수도 있고 과연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 건가 그걸 정부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을 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병원 사직 입장을 밝히고 일부 대학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아직 충북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이후 3년여 만에 의료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